자, 여러분들, 자, 인사가 좀 늦었네요, 다시. 예, 오늘의 시참 첫 번째 참가자, 예, 야노씨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, 야노시오라는 아이디를 쓰려다가 아마 그못 쓰게 된것 같아요. 야노시오, 오, 예쁘죠? 일본의 모델이고 현 격투 프로 격투 선수 추성훈 선수의 이제 아내가 되시는 분이죠. 그리고 또 추사랑이라는 예쁜 딸을 또 낳고 또 무엇보다도 추성훈 선생님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다고 합니다. 근데 나 랜덤이라고 해. 랜덤인데 색깔이 왜 있다고 야? 녹색으로 바꿔. 저거 핑크가 아니라 자홍이에요, 자홍. 자홍색이라고 하는 건데, 옛 조선 기생들이 그 자주 입었던 옷 중에서 자홍색 치마라고 있거든요. 그게 떠오르네요. 시참은 지금 아래쪽에 이제 시참 방제 0220 그리고 시참 비번은 0번에서 9번 중 하나입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참가하시면 됩니다. 비밀번호는 뭐두 자리 숫자가 한 자리 숫자로 0에서 9번 한 자리 숫자로 진행이 됩니다. 랜덤이에요. 여러분들 알아서. 예, 먼저 참가하시는 시참 참가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. 먼저 들어오시는 분이 그냥 시참에 참가해서 저랑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. 저 같은 초보들도 가능이 다한가요? 예, 승률이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초보 고수 가릴 것 없이 다 합니다. 초보라서 한수 배우고 싶으신데, 한수 배운다는 거는 본인하고 비슷한 실력하고 하세요. 본인이 만약 초보이시라면요. 똑같은 초보로 찾아서 하시는 게더 크게 배울 수 있어요. 고수한테 배우려고 이제 게임 신청하다가 고수한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. 이거는 제가 그쪽 분의 실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, 그게 오늘 눈높이라는 게왜 있겠어요? 그런 거예요. 원래 이분 색깔이 보라색인데, 예. 오, 투엣. 자, 투엣이기 때문에. 오, 가스 네 마리 아니네. 저거 저글링을 찍었네요. 일단 상대가 레어를 가는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. 레어를 가고 이 상대가 히덴을 올릴지 그 뮤탈을 갈지를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. 레이드를 여기 와서 입고 맞고. 서플 지어야죠. 이제 여는 고치고 아카데미 올리고. 레어를 찍은 거 보면요, 이제 찍은 거 보면요, 바로블 먼저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요, 이분이. 저걸린 바로블 먼저 찍었으면 뮤탈을 갈 가능성보다는 러커를 갈 가능성이 좀더 있다고 봅니다, 저는. 상대방 앞마당도 한 번씩은 좀 둘러보고요. 아, 3회철이 이쪽에 지었네. 그럼 얘가 뮤탈을 갈 가능성이 더 크다. 봐요, 저는. 자, 이제 내려가서 저글링들을 제거해주고. 앞.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. 집중할 때입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. 더 기다려야죠.
급할수록 여유가 필요합니다. 벙커가 건설 속도가 테란 건물 중에서 아마 제일 빠를걸요? 미사일 탈에다가 비슷하거나 빠르, 미사일 탈보다 좀 더 빠르거나 둘 중 하나일 건데. 자, 이제 엠벨을 지어줍시다. 엠벨 지어주고 바로 컴셋 스테이션 달아준 다음에 컴셋 달고 바로 저 본진에 찍어주거나 아니면은 일단은 요 정찰 한 마리 보내줄게요. 여기 또 컴셋 하나 찍어주고 연구가 끝났습니다. 자, 이제 각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. 네, 여기 한번 찍어볼게요. 예, 스파이어죠. 앞마당 갔는데 히든이 안 보인다. 미사일에 대한 대비 딱 해주면 돼요. 요렇게. 여기도 터렛을 지어주고. 거긴 건설이 안 되죠. 네, 표시가 되든 안 되든 건설을 가능한 지형은 미리 좀 알고 있어야죠. 기본입니다. You can't build there. 이렇게 지어주고. 건설이 안 되죠. 네, 표시가 되든 안 되든 건설을 가능한 지형은 미리 좀 알고 있어야죠. 기본입니다. 터레스 한 3개 정도면 충분합니다. 업그레이드 완료. 대륙 주변에 두 개 정도 있으면요 잘 막 금방 막을 낼 수 있어요. 아, 거긴 건설이 안 되죠. 스트레스 리베럭스 올려주고 여기도 이제 박을 이제 서플라 하나 지어주고 또 하나 지어주고 터렛이 이 정도 있으면 뮤탈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돼요. 히덴 이제 올라간 거 봤죠? 이제 테크 트리를 올릴게요. 팩토리는 그냥 탱크, 노 탱크로 한번 가보려고요. 노 탱크, 이제 배슬 체제, 배슬과 이제 업그레이드 체제로. 팩토리 애돈도 안 달아야죠. 그러면 이거 이제 400억까지 올려주고. 네, 표시가 되든 안 되든 건설 가능한 지형은 미리 좀 알고 있어야죠. 기본입니다. 여기도 이렇게 랠리 포인트 지정해주고. 얘는 랠리 포인트 지정 안 해줘도 돼요. 팩토리에서 탱크 안 뽑을 거예요 오늘. 자원 된 대로 다시 생산. 확장 빨리 먹었죠. 일꾼 잡히더라도 뮤탈 더 잡으면 많이 잡으면 돼요. 뮤탈 컨트롤이 상당히 안 되네 이분. 그냥 뮤탈 컨트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확장나 먹고 이탈 다 주차받죠. 자, 400억 상태에서 투스타를 올려줍니다. 그리고 서플을 쭉쭉 늘려줍시다. 서플라이 디팟을 늘려주고. 오, 지수님 오셨네. 박지수님.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복자 박지수가 맞나요? 맞습니다. 정복자 박지수 선수 맞아요.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요? 그냥 같이 옛날에 저랑 게임을 많이 하셨어요. 박지수 선수가 저랑 게임을 많이 했어요. 그냥 제가 옛날에는 스타를 좀 잘했습니다. 그래도 여러분들
지금 마나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. 저항 관리만큼 중요한 게 유닛의 마나 관리죠.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요. 아직 저도 준비할 때 마나 관리 잘하자고 항상 생각합니다. 아직 그게 없죠. 그러면 여기 입구에 벙커를 좀 지어주면서 쭉쭉 들어가세요. 안으로, 좀 더 안으로, 좀 더 안으로. 선큰 콜로니 최대한 덜 죽게. 해처리만 점사 해도 돼요. 빼요. 자, 이제 배럭을 눌러줍니다. 확장 완성됐거든요. 자, 배럭 이제 두 개 더, 두 개 정도 더 늘려주고, 얘는 시야를 밝혀줍니다. 지금 애동 건물이 완성된 것 같죠? 꼭 필요한 시점에 잘 됐네요. 이레디에이트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이제 드랍십 두 마리 뽑아주고 제가 이제 움직여 볼까요? 저 다 죽어도 돼요? 럭 한 마리 잡았어 그 와중에 씨. 자, 이제 엠베터 눌러주고. 네, 표시가 되든 안 되든 건설 가능한 지형은 미리 좀 알고 있어야죠. 기본입니다. 얘 두 마리 이쪽으로 다시 몰려오고. 건설할 수 없는 서플라이 디팟 두 개씩 지어주세요. 두 개씩. 두 개씩 꾸준히. 자, 이쪽 확장 제가 깼기 때문에 없어요 지금. 아 씨발 저거 다 잡혔네. 아 병력 다 잃었어 그 와중에. 아 좆됐어요 저 진짜. 아 많은 병력 다 죽었어. 자, 이것들도 랠리 포인트 지정해 주고. 그게 이제 또 이렇게. 일단 얘가 해처리가 다 잡았죠. 중요한 게 유닛의 마나 관리죠.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야죠. 저도 준비할 때 마나 관리 잘하자고 항상 생각합니다. 다 잡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. 아까 드랍십 두 마리의 격추에 대한 복수를 하도록 하죠. 이거는 이제 그냥 죽은 롤카라고 보면 돼요. 잠깐만요. 굳이 찍어주고 서플라이 디팟 다시 쭉쭉 지어줍시다. 적 동력이 아군을 공격합니다. 잘 싸워야 해요. 위치부터
잘 잡아야죠. 집중할 때입니다. 아, 보호부품이 부족합니다. 지금쯤이면 SDB가 서플라이 디퍼를 짚고 있어야죠. 이거 4년권의 문제예요. 서프, 또 막혔나요? 집중해야 됩니다. 벙커가 3개인데 어떻게 뚫어? 어? 시참, 첫 번째 시참 완승으로 제가 1승 거뒀습니다.